그니로 하는 논 94회차 석일니다 오늘은 중론 백론 12문 요 3론이다라고 하지요. 3론 가운데 중론에서 서가문이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설해진 것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사회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지요. 누구는 잘 살고 누는 구못 살고. 또 누구는 잘 생기고 누구는 못 생기고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머리가 나쁘고, 또한 누군 오래 살고, 누군 일찍 죽는가. 그러나 잘 살고 못 살고하는 차별은요 어느 정도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잘 나고 못난 것또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차별까지 모두 제거하기는 쉽지 않죠. 더구나. 모든 생명의 세계로 시야를 넓힐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어떤 생명체는 잡아먹고 또 어떤 생명체는 잡아먹히는 고통을 겪는가 하면요. 어찌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왜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따르타 왕자는 생명과 세계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왜 우리는 모두 병들고 늙고 죽어야 하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얻게 되지요. 근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왕자는 다시 추구에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태어나는가. 그리고 태어남은 그 이전에 지었던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인과 법인 천안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온갖 행위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또한 태어났기에 늙고 병들고 죽는 온갖 고통을 겪는 것이고요. 그것을 모르는 무명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숙명통이죠. 그리고 다시 왕자는 새벽에 새별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즉 무명 때문에 업을 짓는 것이고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무명을 타파해서 결국 참된 지혜만 열면 우리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고 편안한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누진통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갖가지 업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지만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요, 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해 주는데 몸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의지든 나라고 생각할 만한 모든 것들은 항상 시시각각 변하지요.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나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영원하지 않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할 경우 모든 악업의 근원이었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이치를 깨달을 경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했다 하는 생각조차도 결국 내지 않는데 남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말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하는 것도 역시 업을 짓는 것으로 보여도 내가 없는 무아를 깨달은자의 경우에는 그런 행위 주체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감성과 인식에서 모든 업과 번뇌가 사라져서 다시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열반만이 결국 불교에서 추구하는 절대적인 경지인 것이죠. 시따르타 대자는요, 어린 시절 이후 번민했던 모든 의문이 풀려서 모든 것을 깨달은 부처님이 되셨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80세 완전한 열반에 들 때까지 우리가 45년 동안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해고 우리도 불법을 배우게 됐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죠. 첫째, 모든 생명체의 삶은 궁극적으로 괴로운 고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고요.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 어리석음의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된다는 것이고요. 셋째로 그런 번뇌와 어리석음을 멸할 때 바로 편안한 열반의 경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넷째로 그러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덟 가지 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네 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우리는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있어 분별을 허리 세간과 출세간 한 마음 돌이키면 처처가 열반인데 이 마음 모르는 채백 겁을 안 잡은들 과연 세간과 출세간의 수리밖에 어떻게 면할 수온가 열반 나게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제 9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